돈도 관련된 거긴 한데. 돈? 예. 네. 무슨 돈? 요즘에 부동산이 그렇게 침체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부동산 중개업도 많고. 왜냐면 매매가 아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없어 이제. 네. 근데 가격이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돈이 없어 못. 근데 왜 안 사지? 저기가 비싸. 이자가 비싸니까. 대출 이자. 아 대출 이자. 너무 세잖아 대출 이자가 지금. 그 전세 사는 사람도 그냥 전세 사달라 그래. 왜냐면 대출 이자 그거 감당 안 되거든. 지금 아, 많이 올랐잖아. 비싸서. 작년부터 많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면 뭐해? 그게 안 되는데. 안 그래? 뭐 계속 이 추세가 갈까요?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기도도 워낙에 많이 다니시고 하시니까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 그렇지.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나요? 그래서 내년 정도 가면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좀 떨어질 것 같아. 내년 중반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때까지 떨어져요? 지금보다 더? 떨어져. 이미 한 40% 50% 정도 떨어졌던데. 근데 지금 그렇게 떨어졌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지금. 전에가 너무 거품이었죠? 지금 별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러는 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은 있어도 투자 안 할라 그러지만 없는 사람은 이자가 비싸니까 안 할라 그러지. 그냥 전세 살고 말겠다. 그리고 그냥 있는 거야. 이 집이라는 관점이 점점 우리나라도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막 거의 다 월세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을 갖는 거를 제일 우선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솔직히 저렇게 외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일본이나 이런 데는 꼭 집을 마련한다 생각을 안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놓고 자기네는 뭐 사글세를 살던 뭐 그냥 조그만 집을 살아도 그냥 편하게 사는 그런 쪽인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내 집이라는 관념이 있잖아.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전세도 2년 뒤에 또 재계약 못 사면 지금은 전세를 해도 2년만 하지 않아. 더 살기를 하는데 이 세입자들이 이제 억울해시키고 웬길라 그랬는데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아파트 어디서 가야 된대. 근데 12월 달에. 그러면 매매를 미리 시켜야 되잖아. 그쵸. 그래갖고 그거 매매 안 되는 걸 매매를 시켰어. 시키기는 뭐 중국 기도 다니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매매를 시켜줬어. 선생님 그거 나갔다고 감사. 그게 또 나가려고 맘먹으면 한두 달에 나가 빨리 나가. 근데 속을 썰기려면 서너 달 동안도 안 나가 그게 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도 조금 속상할 때 있어요. 그쵸. 자재값이 너무 비싸니까 건설이 잘 돌질 않아. 여기 성남도 지금 재개발한다 그러는 거 좀 묶여 있어 1년 동안. 와. 헐지를 못해 지금. 왜 아, 그냥. 그래서 자재값 싸게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막 몇 개 무너지고 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견적 내놓은 사람들이 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자재값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근데 자재값에 맞춰서 분양을 하려니까 분양이 잘 되냐고.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 거품을 조금 빼긴 빼야 되는데 그동안 하도 많이 올라가 있었잖아. 아직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또 전세를 또 그렇게 비싸게 주는데 전세보다 집값이 싸면 전세를 어떻게 빼주겠냐고.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집주인들도 힘드니까 전세를 못 나가게 계속 맞아. 줘. 그래도 이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잖아요. 왜? 그래도 그러는 거야. 그냥 무조건 요즘에는 주게 돼 있대 또 나간다 그러면 세입자가. 그쵸, 법이 그렇죠. 어 법이.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3년이 집값이 떨어지면 3년 지나도 집값이 다시 올라갔거든? 네. 옛날에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네. 어느 날, 아, 이제 올해 뭐 한 2년 떨어져? 야, 그거 분명히 또 올라간다. 그럼 올라갔어? 근데 지금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점점 어려워지잖아. 사람도 없고, 그치? 아파트들만 쥐인 땅 많이 져놓고, 없는 사람은 죽어도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투자를 하면 그 또 세를 놔야 되잖아. 전세를 놓든 뭘 놓든 돈 없어 못 들어가는 게 더 많아. 그럼 전세 대출도 받으면 이자가. 내가 봤을 땐 지금은 이게 안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집값은. 왜냐면 봐 자재값이 떨어져야 되고 이게 이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자가 절대 못 떨궈뜨리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자 그거 마친이라고 떨궈뜨릴 수가 없잖아. 근데 서민들은 왜 이자를 못 떨궈뜨리냐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맞춰야 되잖아 그걸 또. 난 잘 모르는데 그래. 그래서 이자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지금. 아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면은
이게 계속 좀 오래 가겠네요. 부동산 침체가.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뭐든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온단 말이야. 그죠? 우리도 기도 없어도 기도 다니고 전화를 108번 하고 이런 거를 해야 그나마나 힐링님들이 주신단 말이야. 우리도. 그리고 뭔가를 빌었을 때 이루어지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솔직히 진짜 연예인들도 인기 좋을 때 관리 안 못하면 어떻게 돼? 끝나죠. 우리도 그래.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남들이 왜 이렇게 중국을 많이 기도 나가세요?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딱 자꾸 우리는 100%를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를 자꾸 해야 새로운 사람을 또 보고 또 이 사람 뭐 안 좋은 거 해결해주고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법당에서도 108번 나가서 그러니까 한 달에 두세 번을 막 국내산도 가지만 외국도 그래서 나가는 거야. 뭐 돈이 많아서 나가는 건 아니야. 근데 신에서는 원하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힘들 때 올 내년 화이팅 하시고 또 집을 사실 수 있을 기회가 됐을 때 이럴 때 장만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문서운이 있다. 만약에 어디 상담에서 그런 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돈은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사시면 다 그것도 해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하세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를 보지 말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맞고 그렇지. 뭔가 딱 매 그 물건이 있을 때 그렇죠. 내 마음에 들었을 때 그렇지. 아. 왜냐면 더 떨어질 때 기다리다가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못 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라는 거 과해 또 그 사람도 너무 집을 싸게 팔면 또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들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네. 또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